없지? 어? 아무도 안 계시나 저기요? 오늘 땀을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 어? 어머! 헐! 어? 혹시 저기 영화 배우 박보영 씨 아니세요? 아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새로 알바로 온 나봉선이라고 합니다. 와 어. 진짜 잘 봤다.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무슨 나봉선이에요? 신봉선도 아니고. 아무튼 봉선 씨는 오늘 은지 씨랑 그 티켓 박스에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 좀 보고 올게요. 네. 네. 아, 야! 야 이거 손님이 왔는데 저들끼리 떠들고 있네. 저들끼리 떠들고 있어. 아 땀아 오빠 TV 지겠네 진짜. 아 저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보면 몰라요?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영화 보러 왔잖아 영화. 아 영화요? 어떤 영화로 도와드릴까요? 그 오나의 귀신님 그거 좀 재밌는 것 같던데. 아 오나의 귀신님이요? 근데 그거는 상큼 발랄한 박보영 씨 주연의 TVN 드라마고요. 아 그래요? 영화로는 네. 쥐라기 월드 뭐 터미네이터 아 됐고 뭐. 그 경성학교나 가져와 경성학교나. 그것도 박보영 씨 주연이긴 한데. 아 예 고객님 그러면 그 할인 카드 있으세요? 없는데? 어 그럼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네? 그러면 미리 말했어야지. 미리 말했으면 내가 할인카드를 가져왔을 거 아니야. 할인해줘. 집에 있어 집에. 그 몇 년 전에 대박났던 영화 뭐야 그거. 과속 스캔들. 그때 볼 때는 그거 뭐야 할인해주더만. 과속 스캔들이요? 그 추억의 스타 왕석현이 하나 재밌더라. 추억의 스타 왕석현이 하나. 저는 박보영 씨도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는 박보영이 연기 어색하던데.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 카드가 없이 할인되는 거는 아마 조조 할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조조 할인? 네. 왜 조조만 할인해줘? 네? 아 유비카노 장비도 있는데 왜 조조만 할인해주냐고? 유비카노 장비도 있는데 왜 조조만 할인해줘? 사람 차별해? 이거 SNS에 올려? 어? 아니 사람 차별한다고 SNS에 올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할인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카드를 새로 발급한 거 해서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예. 자, 자. 저기 예. 그 핫바랑 그 마실 것 좀 줘봐요. 아 음료는 무엇으로 도와드릴까요? 딱 보면 모르냐고! 아 다이어트하게 생겼잖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콜라 가져와 다이어트 콜라! 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참나 돌겠네 진짜. 네 손님 주문하신 핫바랑 네? 다이어트 콜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이 다 빠졌네. 김이 다 빠졌어. 이거 환불해줘. 아니 이걸 다 드시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손님. 아 환불이 안 돼? 네. 그럼 번호라도 좀 줘봐. 네? 어이! 아니 야 일로 와봐. 번호라도 어떡해. 좀 줘봐. 번호라도 뭐 어떡해. 아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왜? 뭐야? 아 죄송한데 저기 좀 봐주세요. 뭐가? 여기 CCTV가 다 있거든요. 야 CCTV 있으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 SNS에 올릴 거야. SNS에 올릴 거야. 올릴 거라고. 아 거기다 올릴 거야. 아 진짜 인터넷에 올릴 거야 너. 인터넷에 올린다고요? 올릴 거야. 그러면 제대로 제가 표를 다시 구입을 할게요 그러면. 아 표 다시 구입하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당신한텐 안 팔아. 안 팔아.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DVD방 가. DVD방 가서 혼자 보면 되겠네. 아니 남자 혼자서 DVD방을 어떻게 가요? 아니 왜 혼자 가? 유비, 관우, 장비 걔네들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 걔네도 뭐 영화 좋아한다면서요. 걔네랑 같이 보세요. 걔네랑 같이 보면 되겠네. 그리고 우리 영화관에서 왜 이렇게 취사가 뛰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왜 밖에 하고 있어? 아 콜라를 왜 뿌려요? 네가 김 빠져서 못 먹겠다며. 야 네가 김 빠져서 못 먹겠다며. 야 콜라 여기 있어. 뭐 김 빠져서 갖고 있어. 네, 내가 여기 핫바 있는 김 넣어줄게. 야 김 넣어 이렇게. 김 넣어 이렇게 먹으면 될 거야. 아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옷이 지금 콜라로 다 베렸잖아요 지금. 어? 아니 그러면 물로 닦아 드릴게요. 아니 이거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는 거야. 드라이클리닝. 아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치겠네 진짜. 아니 수건 가져와. 저기 야 예? 수건 가져오라고. 수건 집에 있다. 집에 있어.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진짜 이걸. 와 진짜 씨.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진짜 죽고 싶어? 아 죄송해요. 아 내가 귀여워서 봐준다 진짜. 아줌마 미쳤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사람 차별해? 야! 왜 사람 차별해? 네가 차별하지 말라며! 그랬잖아!
야, 그리고 어? 카드 없으면 네. 할인 안 되니까 할인 받고 싶으면 집에서 카드 갖고 와. 아, 집에서 할인 갖고 갖고 오라고. 할인 안 받을 거야. 예? 제가 낼 거야. 어? 야, 오버형님! 제가 낼 거야, 제가. 할인 안 받을 거야. 야! 아, 할인 안 받을 거라고. 아, 예. 야, 표 가져와. 예? 표 빨리 가져오라고. 매진됐다, 야. 매진됐어. 네가 그렇게 진상필 동안 매진됐다고. 너는 그냥 DVD만 가져와. 이거 놀이동산 관리하기 더럽게 힘드네. 놀이동산 관리하기 더럽게 힘들어. 아, 다마 허파 니 미치겠네 진짜. 이씨. 아, 나 돌겠네 진짜. 아, 어이, 박부장. 어이. 어. 없습니다. 그래. 예. 아, 요즘에 그 탈바가지 뒤집어 쓰는 알바들 왜 이렇게 자꾸 그만두는 거야? 아우, 요즘 애들이 그 끈기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알바들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래? 예. 안 되겠어. 그거 나도 한번 유심히 잘 볼 테니까. 예. 어? 박 부장도 애들 관리 좀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드라이브쇼. 그래. 예, 드라이브쇼. 예. 아니, 공연 30분 전인데 왜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야, 인형탈 알바. 인형탈. 진짜.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뭐라고?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 내가 일찍 나온 게 아니라 네. 네가 네가 늦게 나온 거야. 네가 늦게 나온 거. 네, 알겠습니다. 어? 야, 다른 인형탈은 어디 갔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잘못이네. 네? 그거 네 잘못이야.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딱 보면 몰라? 네?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일심동체 동료의 잘못이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네 잘못이잖아. 야, 다른 인형탈 어디 갔어? 인형탈. 옷만 입고 나가겠습니다. 야, 잘리기 전에 5초 만에 나와. 5 4 3 2 1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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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습니다. 뭘 이렇게 달고 나온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 덜렁덜렁 달고 나왔냐고? 아니, 급하게 입는다고 옷을 뒤집어 입고 나왔는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뭘 갈아입어. 지금 시간 없다니까. 아니, 그럼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예? 이거 가위 자르면 되잖아.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야, 이거 가위로 잘라. 가위로. 어떻게. 아니,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가위로. 이거 뭐예요 이게? 모르겠네 진짜. 인형탈은 이거는 왜 안 쓰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1년 동안 안 빨라서 그런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못 쓰겠습니다. 이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예. 그 입으로 숨을 쉬어. 예? 그럼 입으로 숨을 쉬어. 코로 쉬지 말고 입으로 숨을 쉬면 되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오래돼서 무거워가지고 목이 너무 아픈데 의무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너무 아픕니다 여기가. 그럼 파스 뿌리면 돼. 잠을 못 잤습니다. 아프면 아픈 데는 파스 뿌리면 돼. 무슨 의무실이야 의무실은. 예, 알겠습니다. 야, 예? 그 공연 전에도 항상 이걸 쓰라고 이거를. 야, 애기들 지나가다가 보잖아. 예. 동심파괴야 동심파괴. 예, 알겠습니다. 이 귀여운 거 안에 니들 있잖아. 동심파괴라니까. 근데 이거 탈 쓰고 목만할 때 물을 못 먹겠더라고. 물 마실 때 어떻게 먹어? 탈 쓸 때? 예. 그럼 미리 마셔야지 물을. 예? 그럼 물을 미리 마셔야지. 미리 마셔. 미리. 야, 너도 물을. 야, 물을 미리 마셔. 물을. 야, 물을 미리 마시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이렇게 느껴. 야! 빨리 다니라고. 또라이 아니야. 야, 잘리기 싫으면 빨리 다녀. 빨리. 아이씨. 빨리 왔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제 알바들이 이래서 그만뒀구만. 로켓 펀치다. 안 되겠어. 너, 박 부장 지금부터 이제 이거 애들 관리하지 말고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네가 공연해 이제. 아직 공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너 얘 잘하더만. 얘한테 배워. 예? 앞으로 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고 얘한테 잘 배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유. 사장님, 드라이브쇼. 드라이브쇼. 규박씨. 예? 그럼 제가 뭐부터 하면 되죠? 규박씨요? 예. 선생님이라 불러. 선생님이라 불러. 야, 선생님이라 불러. 야, 뭐야. 야, 오늘부터 내가 네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 뭐 탈부터 쓰면 되나요? 아니,
물부터 먹어. 야, 물부터 먹어. 할 수면 물을 못 먹으니까 물부터 먹으라고. 아, 진짜. 아, 코에 물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입으로 숨 쉬면 되죠. 야, 그럼 입으로 숨 쉬면 돼. 입으로 숨 쉬어. 아, 금방 때려. 아프잖아요. 아파? 아프면 파스를 뿌려. 아프면 파스를 뿌리고. 아프면 파스 뿌리면 돼. 예, 야, 그리고 예, 야, 공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수 씨는 이거 공연 쓰고 공연하고 복근 상담 됐고.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명색이 남잔데 여자 탈 쓰는 건 아니죠 이거. 그럼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그럼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아,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그러면. 아, 가위로 뭘 잘라요? 아니 리본. 아, 리본 자르라고 무슨 생각한 거야? 아, 아 진짜. 예, 예, 진호 씨, 네. 이거 리본 잘라야 돼. 아, 가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배웠잖아요. 아, 조심했어요. 아, 야, 조심했었어야지. 아, 가위에서 배웠잖아. 어떡할 거야? 아, 그걸 왜 저한테 그래요? 일심 동체. 일심 동체. 너의 잘못은 얘 잘못이다. 얘 잘못은 너의 일심 동체. 아, 예, 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어, 놀이동산에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야!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것 때문에! 야, 네가 왜 거꾸로 입어서 이사 동심 파괴를 만들어! 동심 파괴를! 네가 빨리 나오라면. 야! 네가 빨리 나오라면. 네가 안 나오면 잘라버린다며. 네가 나 잘라버린다며. 그래서 잘랐잖아. 야! 그래서 잘랐잖아! 그래서 잘랐다고! 아, 진짜. 이거 진짜. 아, 진짜. 아저씨. 뭐가? 공연 언제 시작해요? 아, 몰라. 절로 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진짜. 아니, 애기한테 왜 그래요? 아이씨. 아저씨 완전 못생겼다. 뭐라고? 완전 돼지네. 뭐라고? 그냥 탈써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동심 파괴다, 동심 파괴. 뭐? 이게 진짜. 야! 아빠한테 가! 에이, 진짜. 아, 얘기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야, 야! 안 그래도 사장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뭘 너무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꺼져! 아이고, 야, 울지 마. 아빠 어딨어?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딸? 어? 누가 울렸어? 누가 울렸어? 저 아저씨 잘해줬는데, 저 아저씨. 아빠 바보라고 하고 싸가졌다고 했어. 저기 예. 잠깐 얘 눈하고 귀 좀 가려줘. 뭐 아빠가 이제 공연 시작할 거니까 눈하고 귀하고 가려야 돼. 알았지? 자, 공연 시작할게.